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원래는 대부분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아 이건 너무 신기한데? 아니 이건 만족도가 꽤 커요. 이거 이 정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링컨의 중형 SUV 모델 노틸러스입니다. 오래간만에 네, 같이 뵙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포드니컨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종은성 차장입니다. 이번에는요. 이게 완전 나온 지 얼마 신차잖아요. 네. 좀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저도 온 지 이거 딱 이틀 됐거든요. 그래갖고 아직 저도 제대로 작동 안 해봤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하죠. 저희가 이번에는 좀 잘 링컨 노틸러스잖아요. 네. 잘 부탁드린다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행 해보도록 하죠. 네. 아, 기아 똑같은 이건데 뭔가 여기로 바뀐 줄 알고 처음엔 저도 이게 그렇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원래는 대부분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상 보니까 어떻게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처음에 뭔가 좀 왜 여기에 나오냐면 그런 어색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카메라가 이게 화질이 깨끗하고 이게 화면이 와이드 하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도 이게 처음으로 와갖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좀 조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것도 많다 보니. 아, 그 정도요, 이게요? 예, 그, 여기 쪽,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연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든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예. 익숙해지려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죠. 고객들이 대기자가 많다 보니, 먼저 시선을 계속 했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좀 먼저 못 보긴 했죠. 그러고 보니, 전장 모델은 원래, 2.3이었었잖아요. 아, 2.7이었습니다. 아, 전체 2.7. 2.7 6기통 엔진, 이번 거는 2.0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예 2.0을 다 통일했다고 보면 되네요. 거의 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차량부터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뭐 나오는 얘기지만 뭐 아직 중국에서는 2000cc 엔진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차피 요즘 다 다운사이징 추세잖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대신 이제 전 세대보다는 길이는 약 10cm 정도는 길어져갖고 2열하고 1열의 레그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휠베이스가 2900이라 거의 웬만한 중형차 사이즈보다는 넓습니다. 실내가. 아, 그러고 보니까 전장 모델은 그냥 4,800mm 정도인 그냥 네. 거의 중형 느낌에 그죠. 가까웠었잖아요. 예. 뭐 많이 길어져서 한 이게 4,900mm 정도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준대형 이게 중형 SUV라고 치기엔 좀 그럴 수 예, 있고 그죠. 실내를 많이 좀 넓혀놔가지고 2열에 탔을 때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신기한 거는 이 앞에 48인치 디스플레이도 있으면서 네. 이쪽에 센터페시아도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작한 게 지금 화면에 보니 디스플레이 이 사용 지점이 이 화면 열로 뜹니다. 그래서 이걸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걸 넣고 여기를 바꾸시면은 바뀝니다. 아, 이렇게 바뀌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꺼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몇 번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저희는 여기에 뭔가 화면이 떠서 뭐 유튜브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규상 걸려서 그런지 그건 아직은 저희도 못 찾고 있고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유튜브 넣어봤자 문제가 있는 게 그 이제 주행 중에 예, 위험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아 통풍도 다행히 들어가 있네요. 네.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행할 때 제가 시승했었던 BMW도 그렇고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 콕핏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아마 이 노틸러스가 제일
클 겁니다. 아마 48인치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시승했을 때도 지금 보면. 지금 GV80이 새로 풀체인지 된 모델이 이 정도 길이 정도 나온다고 들어봤고. GV80 역시 그 부분 변경되었다 해도 네. 똑같더라고요. 제가 현대차는 이제 전시차량으로도 뭐 가서 많이 보고긴 하는데 그냥 이런 형식 이제 아시잖아요, 뭐. 그죠, 예.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진 않고. 유튜버님이 이제 이따가 자유를 달리실 건지만 네. 저희가 2000cc라서 아, 힘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의외로 잘 나갑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게 지금 밟을 때도 처음 밟는 것도 분명 살짝 밟았어요. 항상 제 운전 스타일이 살짝 밟고 출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불구하고 지금 너무 팍 잘 나간다는 느낌이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2000cc로 이제 낮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탔던 분들이 아 이게 힘이 부족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차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차라는 특성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직발 그런, 뭐, 물론 그런 코너링도 좋은 건 아닌데, 인식이라는 게 딱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힘이 좋잖아요. 네. 힘이 워낙에 그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핸들 잡는 느낌이, 사실 이거 말씀드리자면, 그 푸조 아시죠? 푸조에도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완전 육각보다는 그냥 원형인데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게 D컷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용자들이 저 같은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D컷이라고 하기엔 좀 힘들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뭐라는데 D컷이 들어가는 핸들이 열선이 들어가기 힘들대요. 그렇죠. 네. 열선 네. 아무래도 들어가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변형이 됐는데 뭐라고 하긴 타원형이라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D컷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형 모양에 이렇게 좀 눌러서 각을 좀 이렇게 뒀다 좀 예. 그런 느낌. 이게 뭐 무릎이 닿는 분들한테 편하게 해서 밑에를 좀 없앴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거를 돌려보니까 안 쓰던 걸 하다 보니 좀 적응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익숙해져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시승하잖아요. 야 그죠 그죠. 네, 저 같은 근데 이걸 잡았을 때 저도 이제 느낀 점은 아니 불편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재도 꽤 좋아요. 그래서 네. 뭐 만지는 그런 것도 불편한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뭐라고 그러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와봤을 때 가죽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보면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더라고 이번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쓴 걸로 보이고 아 저희가 그걸 보니까 예전에 노틸러스와 단종된다 그런 걱정됐었는데 예. 이거 아무래도 사실 중형 SUV는 어디서든 단종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네. 코세어랑 또 에비에이터 위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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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량도 어마했었잖아. 예 그래. 저희가 왜 했냐면 그 캐나다에서 이제 만드는 게 전기차량으로 바뀌면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중국의 장안 자동차랑 협약이 돼서 거기서 만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 출시가 된 거죠. 저희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아 뭐 이거 아무래도 포드 링컨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 포링 사랑하는 그런 회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죠. 분들을 위해서 네 카메라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멸된 정보라 저희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아, 뭐 아무튼 리뷰는 제가 좋게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예, 예. 네, 주행하면서 신세계죠. 이거 보고 사실상 신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SUV라는 게 자체도 높잖아요. 그렇죠. 높으면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게 넓기 때문에 뭔가 보는 시야감이 그 워낙 그 원활하다고 해야 되나? 편안해요. 저희 뭐 아시겠지만 미국 차에서 이 정도 와이드 비전이 있는 거는 항상 저희한테 오면 하는 말이 화면이 작다. 그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운행할 때 직관적 물리적 버튼을 꺼내놓은 게 많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서 다 늘 이유가 없고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들었고 얘를 미국 버전, 한국 버전, 중국 버전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한 비전이 들어갈 수 있었다란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바람 그 조절이 이거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도 예. 저도 몰라고. 아 그게 뭐 따로 조절하는 게 있고 그러진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봐야 돼. 전자식인가 생각이. 그럴 리는 없는데. 그렇죠. 아 근데 아무튼 그냥 레벨 오디오가 아니고 울티마가 들어간다는 건 좋죠. 그리고 이게 한
몇 개 정도 들어간다 했죠? 노틸러스 같은 경우 얘는 에비에이터처럼 28개가 들어갑니다. 작년 그 저희가 시승했을 때 전장 모델이 좀 딱 많이 안 들어갔죠? 19개. 아, 28개 들어간다면요. 중형 SUV라 해도 이걸로 조절한 조절이 되는 전자식인가 봐요 이게. 얘가 간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 저희가. 심하니까 간접으로 하니까 자동으로 얘가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 사실 이런 선풍구 조작하는 거 대부분이 다 그냥 우리가 소등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전자식은 저 처음 만졌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전자식은 처음 만져봤어요. 그렇다면 독립식인가 이게 방식이? 지금 여기 따로 온도가 따로 지금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독립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서 모션을 하면 얘가 왔다 갔다 계속 돕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네. 저기 한번 보시면 돌아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구나. 예.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걸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틸러스에서. 그리고 주행 중에 제가 느끼면서 이런 지금 도심 구간에서도 제가 이거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정숙성은 정말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거든요, 지금 달릴 때. 뭐 복잡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현재 이 지금 노틸러스 풀체인지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7,740만 원. 7,740만 원. 네. 그러고 보니까 블랙 레벨이랑 또 리저브랑 따로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 얘는 지금 203A라는 모델에 옵션으로 해서 풀 옵션이 들어온 거고 중국에는 블랙 레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게 에베이터도 리저브랑 블랙레벨 한 1,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500만 원. 그 내장재 때문에 그런 건데 얘가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이 가죽도 충분해서. 그렇죠. 사실 제가 봐도 이 가죽 분위기가 뭐 색상이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얘로 해갖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온 사진 붉은 계열이 들어간 시트가 블랙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나가서야 더 밝겠지만, 이따가 이거 가속감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전작 노틸러스가 얼마였었죠? 7,470만 원. 지금이 7,800이라 했죠? 네. 그렇다면 300만 원 가량은 오른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 생각해 본다면요. 오를만도 하긴 하겠죠. 안 오른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지금 유튜버님 알겠지만 저희가 화요일 날부터 시승차가 이제 돌아다니게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조작을 못할 정도로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 시승도 문의 많고 사량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자들도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48인치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느낌. 그렇죠. 네. 이거를 제일 많이들 보러 오셔가지고 저희도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하나의 패널로 나와서 조작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또 아니어서. 제가 전에 노틸러스 시승했던 것도 나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조회수가. 그죠, 그래서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도 이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를, 그러니까 저희 예상이지만 노틸러스가 항상 먼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바뀌든지 아니면 화면이 뭔가 바뀌면 그렇죠. 노틀러스가 항상 먼저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비에이터 그죠. 앞에 그릴 외형 디자인이 노틀러스가 먼저 바뀌어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 바뀌겠구나 예상을 했던 게 노틀러스를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이제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이따 페미님도 아마 핸들 모양 보시면은 저희가 스크린이 이제 문지르면 OK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그 터치로 알죠. 터치입니다. 하게끔. 터치. 그렇게 나서 헷갈려요. 저희도 누를 때마다. 이게 사실 있는 게 제가 렉서스를 시승했었을 때 이제 1년 거의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터치식이 들어가고 웬만하면 사실 터치가 많진 않잖아요. 그죠. 마침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차도 밀리잖아요. 지금 평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 눌러서 터치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제가 봐도 이거.
그러니까 예, 위로 올리면은 터치로 해서 톡톡 누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터치로 하면서 예. 이게 버튼은 얘도 이거 속도 올릴 때는 이거 그러니까 누르게끔은 예, 그죠, 그죠, 그죠. 이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터치로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죠. 누르게끔 돼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만 터치로 하게끔 있고. 당연히 이것도 능동 기능은 다 들어가잖아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반자율이랑 그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얘는 저희가 하는 반자율,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 그건 그쵸. 맞는 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차가 그렇게 많이 없는 한에서 아니 지금 이럴 때 이제 한 몇 초 있다가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경고등 딱 이렇게 울리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요? 네. 예전 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는데 인식을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그거 이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네, 아, 그건 안 되죠. 예. 자동차 선 변경 그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마 3.0인가 그럴 건데 그게 아마 아직 인증이 안 난 걸로는 알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뭐 반자율 주행이 어쨌든 간에 네. 맹신해서 안 되는 거니까요. 저도 이렇게 그냥 항상 지금 손을 이렇게 얹고는 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의 감도만 조금 더 정밀해졌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운행을 해야 하는 게 제일 안전해집니다. 근데 이런 점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터 네.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코세오에도 네. 코세오 오늘 시승 안 한 지 꽤 오래돼요. 아, 그죠, 그죠. 그것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저희가 그때 10월, 11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영업사원들 몇 명 해갖고 먼저 교육을 받았을 때 얘는 지금 화면 자체가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유리에 싸서 헤드업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윈드실드 타입 그걸로 하면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런 어차피. 것도 있고 오히려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디 넘을 때 뭐 하면 요철 넘어가면 화면이 흔들 뭐 이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끄신 분도 있어서 얘를 그냥 두 가지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뒤로 보내면서 넓게 폈다 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핸들이 가려지진 않죠. 아 그렇죠. 안 가려지죠. 네. 사실 필요 없는 게 네. 이미 와이드해요. 네. 이 와이드하니까 뭐 굳이 헤드업이 뭐 필요 있겠어요. 아, 전 지금 보면서 하는데도 이게 불편하고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밑으로 내려보는 거를 정면을 보기 때문에 헤드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항상 보던 계기판 같은 경우 이제 내려다 보고 예.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예. 그냥 이렇게 눈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넓잖아요 화면 자체. 네 넓으니까 이제 시계 따로 공기압 따로. 만약에 오디오로 누르실 때 음악이 나오는 거 따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화면 이렇게 변경한 것도 편안한 게 그 사실 계기판에 그 그죠, 하나만 이거 다 있으니까 맞아요. 이것저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세 가지 딱 분할로 돼 있으니까 그죠, 뭐 그죠. 연료도 보고 내가 타이어 공기압도 하면 아 타이어 공기압 얼마나 맞춰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오히려 좀 괜찮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싱크4라는 게 들어가지만 얘는 피닉스라는 게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피닉스 예 이것도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얘를 하게 돼서 블루투스 연결하면은 이쪽 화면에 네. 내비가 뜹니다. 근데 아.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업데이트 중이긴 한데 애플 쪽 이제 애플 카플레이어는 자동으로 떠서 연동이 다 됩니다. 아 그러면 좋죠. 네. 여기에 다 들어온다면 이제 네, 이게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눈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다는 거 운행에 전혀 이제 좀 불편함은 많이 해소시켜놨죠. 많이 어떻게 보면 노틸러스 자체도 그 많이 편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죠 그죠. 이런다면 에비에이터를 고르려던 사람에게도 고민이 되겠어요. 그죠. 이제 에비에이터 보신 분이 이제 아 차가 너무 크다 주차장 보고 걱정하신 분들이 얘를 볼 때 예전 거 화면이 적다라는 얘기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지금 에비에이터 지금 가격이 얼마죠? 에비에이터 가격 리저브는 이제 9,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노틸러스 지금 이게 7,800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굳이 에비에이터 볼 거 차라리 지금 신형 노틸러스가 나왔는데 뭐 차급 사이즈도 노틸러스 지금 모자란 편도 아니고 그쵸, 해서 그쵸.
어떻게 보면 노틸러스를 이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제 금액대에서 보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저희 차의 단점, 그러니까 아날로그한 형식이 좀 많았던 게 이제 이 차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거 이 차 괜찮은데? 이 차를 사전 계약하셨던 분들이 먼저 가서 평가를 했을 때 외형 디자인하고 실내 디자인에서 거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잠깐만요, 코세어 가격이 얼마죠? 5,850입니다. 아, 코세어한테 물론 이 7,800이라는 그죠. 돈도 무리일 수 있겠고, 에비에이터 보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생각했는데, 그 코세어를 볼 거 차라리 그 좀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좀 그렇다면 차라리 좀 무리해서라도 그 노틸러스 보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노틸러스는 이제 예전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사이즈가 우리나라에 딱 거의 중대형, 중형 사이즈가 보편화돼 있어요. 이 사이즈.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주차하기에도 그렇고 어디에 딱 편하다 보니 이제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나 뭐 사모님도 그러고 이제 나이 든 분도 그러고 운행할 때 주차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많이 이쪽으로 많이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살짝의 코너지만 나름 지금 이게 그리고 버킷이 좀 사이드 볼스터죠. 이게 예. 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전에 비해서 이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시트도 이게 편리하고 물론 시트는 어떻게 보면 예전이랑 그 달라진 건 없어 보여도 뭔가 그래도 고급 감 그런 거는 많이 그 느껴지긴 해요. 사실 링컨이란 브랜드가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죠, 그죠. 우선 예전 세대보다 시트에서 달라졌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허벅지 조절이 하나 통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에비에이터처럼 양쪽으로 분리돼 있어요. 아, 잠깐 저 속도 좀 높일게요. 네. 그거 보니까 애도 지금 그게 들어가 있나? 사운드 제너레이션 뭐 비슷하게 그게 들어가 있나 봐요. 뭔가. 아, 모드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모드에서요? 네.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모드, 주행 모드, 뭐 그런 모드에서. 야, 이거, 이게 그거. 예. 이제 익사이팅이면 이제 약간 스포츠형. 무거움이 없고, 당연히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뭐 완벽하게 높이진 못하겠지만. 아, 그리고 애도 변속, 저도 이제 정보를 살짝 보고 나왔는데, 변속기는 그대로 8단 들어가더라고요. 예, 8단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단 들어갈 때 얘만 그래도 유일하게 8단만 넣었네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10단까지는 넣기는 좀 무리였다고는 볼 수 있나 봐요. CC에 대한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2000cc니까 10단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도 이거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8단만 써서 그런지 아직은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오래 달린다면 10단이 좋을 수 있는데 웬만해서 뭐 7단, 8단까지만 충분하잖아요, 사실상. 그죠. 8단이 제일 이제 오래 됐고 제일 안정화가 돼 있긴 하죠. 주행하면서 그 가속감 높여봤는데 이게 그 마치 그 물론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갈 때는 그냥 조용한데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경제 중요. 사실상 모드가 뭐 그렇게 많이는 없다고 보는데 뭐 다이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버튼 눌러서만 조작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터치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잠깐만, 아니면 그때는 이 토글 방식은 아니구나. 네. 네. 그냥 버튼 눌러서 여기 이렇게 버튼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 차가 뭐 스포츠 그런 브랜드 차량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링컨 자체가 뭐 굳이 모드를 뭐 많이 바꾸는 사람이 사실상 지금 시험해보는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뭐. 그래서 터치만 이렇게 조작해도 저는 이건 상관없다고 봐요. 아, 그렇다면 이거 사실 지금 봐도 이게 젊다기보다는 그래도 링컨 자체가 좀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죠. 지금 이 노틸러스 젊은 사람들도 그럼 지금 많이 보는 편인가? 그럼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이제 연령대가 조금 낮춰졌다? 이제 왜냐면 화면이 커지니까 세련됐고.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고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그렇죠. 네.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게 뭐지라고 이제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좀 사실 저 꼰대 기운이 네. 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런 인테리어에 이런 좀 디스플레이의 그런 그래픽이죠. 퀄리티.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지향적은 뭐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죠. 이건 그렇죠. 그래도 고집은 계속 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월주의가 강해. 그렇죠. 네.
올드한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앞을 내다봐서 응? 이거를 밀어붙여도 나중에 좀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얘네는 절대 안전에 대해서 아닌 거는 아무리 이뻐 보여도 하질 않더라고요. 아,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 얘는 안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없애더라고요. 아, 그리고 얘는 카트리지 그 차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향수를 세 가지 그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따가 내려서 알려드리는데 콘솔 박스 안에 있어서 처음에 출고할 때 박스 하나 줍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도 향은 안 맡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시승차라서 이 카트리지 향 자체를 그 그냥 밀폐시켜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차피 왜냐면 그쵸. 여러 사람이 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냄새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또 안 좋을 수 있고 그 어디 있다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이제 하시고 저희 뭐 여기서 얘도 바람 조절도 자동인 것처럼 들어가서 작동을 해야지만 냄새 나는 막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럼 좀 낫겠네요. 그러면서 네. 그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또 그 향은 금방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금방 안 없어지죠. 네, 한 만 킬로 정도나 뭐 그때까지 달려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틸러스 지금 이거 보면은 뭐 물론 전 전작도 만족 있게 시승했는데 이번에 많이 그 신경 너무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차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깼고 또 하나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를 미국에서 만들면 단차가 심하다. 아, 그렇죠. 예. 단차 뭐 심하다. 근데 사실 미국, 근데 이건 뭐 어느 나라든 그냥 무작이에요, 무작이. 예. 이게 한마디로. 근데 그런 단차도 많이 없어졌고, 왜냐면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단차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냐면 단차랑 안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차가 무엇보다 내구성이 좋잖아요. 네. 오래 쓰잖아요. 맞아요. 저도 물론 이제 쉐보레라는 미국 차를 타고 있으면서 맞아요. 예. 정비 하나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얘네는 기본 운행하면은 50만 킬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는 게 튼튼하지 않으면 그 차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차가 왔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테스트 막 여러 번 해봤겠지만 차는 아시면 1년, 2년은 돌려봐야 저희도 그렇죠. 어떤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갔으면 제일 바람입니다. 오, 그리고 안전사양도 꽤 잘 들어가 있는 게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물론 이거 지금 반지를 안 켰지만 차선을 살짝만 벗어나도 이렇게 딱 돌아와주는 그 기능 잘 갖춰져 있는 네, 그래서 차선 이탈을 차선 유지라는 거 따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강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오, 야, 이거 저희 아버지 때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모시기에도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제가 이거 이끌어도 물론 제가 보수적인 좀 그런 편파 성향이 좀 있지만 아니, 근데 꼭 보수적인 그런 뿐만이 아니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원활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거 차외 초년생이 사실 사기엔 물론 가격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죠. 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아, 그럼요. 예. 이게 많으신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이 이거 이끌기에도 저는 이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야, 이렇게 된다면요. 전 링컨의 그런 게 너무 기대가 커요. 꽤. 이제 저희도 이 디자인을 보면서 아마 미국에서도 만들 때 약간의 디자인도 변동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러면 향후 뭐 3,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 이런 스타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기는 해요. 야, 가속감 뭐 부족함 없고 지금 이렇게 뭐 덜컹거릴 때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소음 같은 것도 많이 그 처리를 아 그러고 보니까 얘도 에비에이터처럼 그 1000분의 1 그거 들어가 있나? 아, 예. 모든 링컨 차에는 들어가 있는데 얘도 풀체인이가 됐잖아요. 예, 풀체인이 됐는데 이거 그거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정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면 뭐 잘 지금 느껴지진 않아요. 앞에 레이더 센서가 더 하나 좀 강화돼서 그거를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같이 들어갔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사이드 볼스터가 이게 잘 조여줘요. 아, 자동으로 조여주는 게 아닌데 이게 이미 잘 그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몸이 그렇게 파 이렇게 쏠려 나갈 것 같은 느낌도 없고 만족도가 꽤 커요. 이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독삼사 이제 중형 같은 X4나 그런 거 그죠, 보려는 예. 사람들에게도 야 이거 노틸러스 이 정도면 사실 그 어느 브랜드도 이제 어차피 다 가솔린으로 다 변하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죠, 디젤 다 없어진 예. 추세인데 그래도 어차피 가솔린만 있으니까 이거 그럼 노틸러스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면요 이제 디젤도 없어지겠다 어차피 그럼 좀 노틸러스 이거 좀 선택해도 좀 괜찮다고 봐요. 네. 이 차의 가격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저희 포드 링컨의 브랜드가 그렇게 고급 브랜드라는 인지가 아직 없기 때문에 2차 값이 8천이 넘으면 되게 거부감을 느낄걸. 그렇죠. 사실 8천이면 네. 대형, 준대형 같은 그런 SUV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하실 분들한테는 요즘 아시겠지만 물가도 모르고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철강이 진짜 많이 올라서 웬만한 차들 옵션 넣고 뭐 하면 거의 기본 8천원 넘게 네,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많이 올라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아래로 했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 깡통차랑 가격이 비슷하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뭐 고객님들도 많이 여러 시행 뭐 해보시고 하시면은 또 확실히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항상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 차들은 옵션 이렇게 보면 좋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독삼사나 이런 뭐 제네시스 보더라도 이 경우 옵션이 정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뭐 깡통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 노출러스 맞습니다.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진짜 반자율은 제가 지금 또 쓰고 오지만 이거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그죠. 잘 잡아주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저희도 걱정했던 게 아까 지금 유튜버님께서 달리시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달릴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대기자한테 아침 못했습니다. 그거를 얼마까지 달릴까? 왜냐면 달렸을 때 하체라는 게 약하게 되면은 통통 튀는 게 많아서 그렇죠. 통통 막 튀고 예, 이런 거 많죠. 그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까 지금 달려보니까 그런 거 많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한심 나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저야 이제 시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린 건데 어차피 뭐 많이 그렇게 팍 달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편안할 정도면은 뭐 이거 두 마리 할 것 없어요. 그냥 애는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엔진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렇게 딱 그죠. 예. 이런 뭔가 사운드 제너레이션 같은 그런 힘이 넘친다. 이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시가 돼서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배정이 배차가 되면서 이제 받으실 고객도 생길 건데 아마 달리시다 보면은 저희도 모르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미숙한 면이 좀 있어요. 안에 조금 작동하는 거라. 저도 이거 솔직히 많이 몰라요. 이거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 차알못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이제 일반인이기도 하고 차장님도 이제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머리 어마어마하게 아프시고 그럴 테니까. 그죠. 요즘 거는 뭐 말로는 해도 안 눌러보면 모르는 게 많고 그냥 뭐 하는 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미국 차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와이드 비전에 이런 기능과 자동으로 움직인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선풍구를 만진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선풍구 저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누르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네요. 그죠. 아,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아무리 많은 차를 시승했다 하더라도 예시로 BMW 시승했을 때도 뭐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물론 이거 손으로 움직였지만 그죠.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맞춘 것 같아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와이드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제 미국의 그런 외계인 고문이라 해야죠. 미국은 이제 그렇네. 그런 외계인 고문의 기술력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이것까지 그냥 전부 다 모든 면에서 다 전동화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크릿한 면에서도 이거 여러분들 타보셔야 진짜 이거 많이 놀라우실 거예요. 진짜 자 이렇게 뭐 도착도 해가고요. 저도 어차피 이제 그 이제 주행 끝나고 나서 어차피 외관 실내도 찍어야겠지만 또 업무 보러 또 돌아가야 돼가지고 주행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노틸러스 정말 만족한 시승이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실만 하실 겁니다. 말을 얼마나 제가 흥분을 많이 했는지 지금 아예 몸에 뭐 뭐라 해야 되지 당분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게 그만큼 진짜 재밌었다는 얘기인데 뭐 아무튼 차장님도 이거 많이 공부하셔야 될 텐데 좀 고생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 예.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네. 주행 이렇게 해주셔서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Nautilus 신형의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라이트부터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트 같은 경우 링컨에서는 항상 픽셀 LED 라이트가 탑재되었었잖아요. 이거 역시 픽셀 LED 라이트가 탑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더 진화된 그런 모습이죠. 이 라이트 눈매 형상도 이게 많이 날카로워졌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그 데일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램프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 그리고 이 그릴은
블랙라벨 쪽에 있었잖아. 이게 에비에이터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고급감을 좀 많이 표현하죠. 그 밑에도 보시면 이게 다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이 동그라미 이것들 때문에, 뭐 스포츠한 거 그냥 이게 없고 그냥 완전 철조망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좀 벌집형 그릴. 이러니까 그 차 그냥 고급스러움을 향상하는 그런 느낌 같고요. 이 밑에는 뭔가 이게 크롬은 아닌데도 뭔가 밝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크롬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레이더 센서 같거든요. 앞에 봤을 때 이거.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쪽은 뚫려 있어요. 페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방향지시 등 들어오는 타입은 LED로 깔끔하게 들어오지만 이게 뭐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타입은 아니네요. 차는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전 노틸러스의 앞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중후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뿐더러 카리스마 있게 각지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 라이트 형상부터 보면은 이 그릴 자체도 이 중후함을 더하면서 이 블랙 밑에 스포츠적이진 않지만 사실 블랙이면 그런 좀 멋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것 덕분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퍼포먼스가 살짝은 그 지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미래지향적이고, 링컨이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아무튼 지금 시승하려는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옆으로 넘어가 보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색상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쁘면서 멋있는 그 면도 같이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전장이 보면 이전 노틸러스는 확실히 그냥 중형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비에이터 부럽지 않은 이런 차체 사이즈를 가졌고요.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 보면은 이게 뭐 쿠페 라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짝 그 내려온 그 메리트가 살짝 있어요. 일단은 휠을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55에 50, 21인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뭐 캘리퍼는 좀 크네요. 이게 좀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이 갈퀴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휠 디자인 형상은 좀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그걸 완전히 잊혀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링컨 자체가 보수적인 그런 클래식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휠은 그대로 형상은 유지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지금 봐도 저는 이게 좀 변형은 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봐야 돼서 그런 건지 너무 복잡하게 많이 갈라놓진 않았거든요. 이 클래식해요. 그 휠 보면은 정말. 그리고 미러는 이게 투톤이라 그런 건지 이 차체 색상은 흰색이거든요. 미러랑 이 천장 보면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시겠지만 그 예전엔 손잡이로 잡아당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에비에이터처럼 여기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자식도. 이 패드 이거는 여전히 들어가네요. 이게 안에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타이어도 사이즈는 전륜이랑 255에 50, 21인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노틸러스를 이렇게 전체적 옆모습 바라봤을 때 뭐 말씀드렸지만 진짜 커서 이게 더 뭔가 늘씬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여기 내려오는 라인도 매력 있고 이 테일램프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미래적인 그 형상을 갖췄음에도 야 공기 역학적이게 이게 잘 통하게 생겼죠. 뭐 아무튼 또 시승할 사람 있기 때문에 옆모습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가장 신기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어진 테일램프 이거. 이제 이렇게 형상화돼 있으니까 이거 사진에서도 봤었는데 사진에서도 물론 제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그런 느낌의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렇게 변했으니까 마치 에비에이터의 하위 호환 그 느낌을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또 보면은 얇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게 굵어요. 그리고 링컨 이거 글씨 자체도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꺼져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순 없지만, 뭐 워플러는 당연히 이거 페이크죠. 봐도 그 보여요. 이게 패션 감각이라는 게 딱 나타나 있어요. 이젠 노틸러스 역시 에비에이터처럼 그런 사이버네틱한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 80년대 그 느낌 같은, 원래 에비에이터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너무 변하다 보니까 그 느낌은 뭐 그래도 이건 있어요. 그 옛날 사이버 펑크 같은 가져와서 그런 건지 이거는 그래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트렁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뭐 이거 도만 안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트렁크 공간이에요. 이 정도면은 좁다라고 생각할 순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장이 길어졌다 했잖아요. 4900mm 전장인데 이쪽에도 왼쪽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뭐 작은 거 수납할 때 넣어도 되겠고. 이거 여기는 아 그래도 요즘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 차잖아요. 아, 물론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미국은 이제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스페어 타이어는 그대로 들어간 것 같네요. 아무튼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면 뭐 패밀리 그런 여행 갈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골프백 한 뭐 폭으로 봐서는 이게 잘하면 4개는 들어가려나. 근데 아무튼 높으니까 SUV잖아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눌러보니까 이거 올라오게 하는 거는 수동인가 봐요. 그 전동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거 열어보면은 식어잭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로 해서도 닫을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자리 한번 레그룸 살펴볼 건데요. 일단 차가 꽤 길어지면서 이게 시트가 지금 뒤로 왔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주먹 한 제가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들어갈 공간인데 무엇보다 4,900mm란 전장 늘어났으니까 여기 뭐 수납할 것도 되고 여기 뭐 담아둬도 되고요. 여기에는 이게 왼쪽 오른쪽 각각 C타입 단자라고 해야죠. C타입 단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노트북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그런 거 C타입 단자가 있다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디스플레이처럼 뭐 LED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다만 여기에 이거 토글식은 아니고요. 통풍은 없고 열선만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뒷좌석에는 송풍구를 손으로 조작하는 이것만 있네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아까 이거 레그룸 이거 보셨으면 아실 건데 그 위에서 내려온 라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 이렇게 남아도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딱히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이 정도면은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저 와이드한 이런 디스플레이 때문에 마치 집에 있는 그런 TV 잠깐 TV 사이즈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그 집 가정 T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실내를 보면 이제 버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이면서 이 보수적인 이미지는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퀄리티 등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너무 깔끔해요. 지금 이런 실내 인테리어 이거 색상으로 보면은 고급스러운 감도 있으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 링컨이란 자체 보수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떼어버린 셈이죠. 도어가 전자식 도어면 원래 버튼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거 당기면 그냥 열리는 겁니다. 가장 이걸 타면 눈에 가는 부분이 바로 이 48인치 디스플레이죠. 지금 이거 카메라 프레임 때문에 그럴지 모르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렸었지만 이쪽에 뭐 시계를 둘 수 있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체인지도 가능하고 뭐 음악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연비 같은 것도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얼마나 좋아요. 사실 뭐 연료 게이지야 이쪽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는 사실 없었죠. 그 BMW의 커브드 같은 경우는 센터패시아 이쪽에서 이어져 있었잖아요. 계기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와이드해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편의성이 너무 좋아요. 타이어 공기압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진짜 조작하는 거는 바로 여기 이 돌출식 방식의 이거 센터패시아 콘솔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데요. 홈 같은 거 가면은 이런 거 다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는 각종 차량 상태라든지 오토 홀드도 이 안에 있고 뭐 트랙스 컨트롤 이런 것도 다 여기 있고 그리고 무드 조명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색상이 한 둘 셋 넷 다 일곱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다만 이거 바꾸면은 근데 이걸 밤에 봐야 돼.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향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납함 여기 열 때 그 안에 있거든요. 제가 이거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근데 아셔야 될 점이 있다면 바로 현재 이게 시승 차량이라서 이 카트리지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향기 꺼짐도 이거 설정할 수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냄새 맡는 것도 뭐 발렌 모드라든지 차량 상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마사지 있네요. 마사지랑 이 허리 이거 늘린 거 나오게 볼록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안마 받지 않겠고 솔직히 지금 이거 딴 사람 시승도 있을지 모르니까 좀 빨리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능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자 보조 뭐 차량이든 디스플레이든 저도 이거 사실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네요 지금.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앱처럼 이용할 수도 있네요. 뭔가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만 있다면 뭐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그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 에어컨 이거에 공조장치 이거 대해서 뭐 이렇게도 딱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이거 들어가셔서 바람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하면,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그냥 다 전자동이에요. 이렇게 뭐 센터페시아는 여기까지 둘러보고요. 버튼식이고 당연히 피아노 건반 형식은 이거 그대로 갖다 뒀는데, 뭐 처음에 저 이거 모를 뻔했어요. 하마터면 다이얼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볼륨 조작이고 뭐 음악 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이 이거 토글식이 아니라 버튼식이에요. 그냥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저도 토글식인 줄 알았어요. 이쪽에는 무선 충전대 가로 형태로 놓여져 있고요. 이쪽 컵홀더 두 개도 여기 있는데, 이 정도면 생수병 제가 항상 마시는 작은 생수병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갈 것 같고, 여기 다행히 A타입 포트도 있고 C타입 이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작은 거 수납해도 되고요. 카트리지는 이쪽에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간다고 아까 그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공간 살펴보죠. 수납 공간은 야 깊이도 괜찮고 폭도 이게 적당해 가지고 여기에도 뭐 둘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공간 편리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식어잭 있고, 이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네요. C타입 두 개 여기까지도 있네요. 이것으로 링컨 노틸러스 신형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야, 링컨의 화려한 환골 탈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안 그래도 에비에이터 코세어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노틸러스는 진짜 이건 혁신이에요. 48인치 디스플레이, 이게 진짜 최강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 사람 시승도 있고 제가 뭐 더 여러 가지 말하고 싶긴 한데 저도 이제 업무 보러 돌아가야 되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햄맷이었습니다. Thank you.